같이 바꾸는 노출이 되는 느낌입니다. 마치 오늘 고민이 해결될 가능성이 생기기라도 한 것처럼. 하지만 팔돌이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 사이에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. 난 잠시 혼란에 빠졌다. 나를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늙으면 말이 많아진단다. 한 사람이 하나씩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내 평생의 이야기를 다 하고 말았는데. 수 할머니는 한숨 쉬며 깔깔웃었다. 계속 이야기하셔도 돼요. 저는 듣고 싶은 거요. 저는 다른 아이들이 부러웠어요. 어릴 때 다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데 저는 못 그랬거든요. 그 순간 나는 마치 할머니의 친손자가 된 것 같았다. 그러면 몇날 며칠을 떠들어도 그렇지 않을 걸. 내 이번 여행의 목적을 너에게 들려줄 것이 좋을 것 같고는 처음부터 얘기해 주신 것 같다. 어머니로 이스라엘에 가시나 보죠? 나는 몇 가지 부끄럽다. 아니, 그렇지 않아.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. 나는 몸을 기울이고 일직선으로 머리를 받친 뒤 입을 다물고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. 세상은 조금이라도 매끄럽지 못한 것을 못 참아서 너무 평평해져 버렸어요. 차도 너무 평평해져 버렸죠. 너무 많은 것에 의해 쉽게 매끄러지고 말았어요. 샤오판, 네 말이 맞다. 그렇게 하려.
Here's another way to screw that one. SSFM과 손을 잡고 만 3년 6개월. 그동안 흔쾌히 책 읽기를 허락해 주신 출판사, 작가님, 번역가님, 애청해 주신 독자님들,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한 시즌을 정리하고 잠시 쉬어갑니다. 첫 방송을 만들고 처음 팟캐스트에 올리던 그날, 그 설레고 행복했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.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. 지금까지 프로듀서 유현상, 진행의 성우 윤수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SRSR
Have you finished? I have finished. Okay. Ooh.